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질문 큐. 저희 사실은 세포는 투명합니다. 세포는 투명해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어떻게 아실 수 있냐면은 아 이거 있네요. 이렇게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어? 왜 안 되죠? 원래 이렇게 하면 여기 나오는 아 여기 밝아서 뭐 하지간 이렇게 밤에 늦게 그 밤에 불이나 그런 데서 보시면은 굉장히 투명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세포는 투명한데 중요한 거는 그 우리 이빨 사이에 끼어 있는 것처럼 세포 사이에 끼어 있는 지질들이 안 투명하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을 폴리머로 바꿔주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장기에서 걔네들을 쫙 빼내고요. 그다음에 걔네들을 이렇게 폴리머로 바꿔주는 거라서 그거는 그 다이스로스 교수라는 분이 그 처음에 개발을 하셨고 그거를 이제 한국의 회사가 라이센싱해서 현재 장비를 만들고 있고요. 어떤 분은 이 투명화를 하는 거에 더 나가서 장기 자체를 팽창시켜서 관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팽창하면 해상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안에 있는 지질을 빼서 그걸 폴리머로 투명한 폴리머로 대체하는 간단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이거 굉장히 크리티컬한 질문인데요. 그 수천 명한테 임상 시험을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약이 수천 명한테 임상 시험을 한다는 얘기는 왜냐면 우리가 뭘 점점점 알아가고 있는 게 유방암이 유방암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유방암도 여러 가지 타입이 있고 이렇게 이런 하나의 유방암이 이런 유방암도 있지만은 저런 유전자가 있는 유방암도 있고 저런 유전자도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모았던 그런 그룹 환자 그룹들이 그 유방암을 우리 지식보다 더 먼저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정말로 그게 맞는 그룹을 모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수천 명을 가지고 실험을 한다는 게 그 임상시험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랬을 때 희귀한 병들은 그 환자를 모으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굉장히 흔한 암들은 쉽지만은 암만 해도 굉장히 희귀한 암들은 이거 수천 명 환자 수천 명 임상시험 대상 모으는 것만 해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러면은 뻔히 쓸 수 있는 약을 몇십 년 동안 임상시험 못하고 계속 기다려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게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개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삶과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궁극적으로 타겟팅 그 지향하는 거는 그 한 사람을 위한 약의 조합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는 많은 제한이나 규제 때문에 어렵지만 궁극적으로 이것들이 합리적이고 말이 된다라고 사람들이 밝혀지고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약의 조합이 작용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오케이 써봐라 하고 누군가가 승인을 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궁극적으로 그 임상시험을 하지 않고 약이 승인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까 정석 교수님이 소개를 해주시기도 했고 그 홍익대에 계시는 성주환 교수님과 성균관대학교에 계시는 박성수 교수님께서 지금 이 연구를 딱 하고 계시는데요. 그 실제로 우리 몸 안에 장내 균총들이 있어서 미생물들과 공생하고 있어요. 공생하고 있어서 좋은 균이 있어야지 된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올고노이드가 됐건 아니면 올가노노칩이 됐건 박테리아를 같이 장세포와 배양을 같이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점막을 어떻게 형성하며 그랬을 때 소화를 잘 할 수 있는지 어떤 독성이 생기는지 뭐 그런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답만 본다면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아, 오히려 가능한 거에 더 나가서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요. 이게 그 저희가 아까 장 오가노이드를 보여드렸지만은 일종의 산처럼 이렇게 우둘투툴하고 골과 산이 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실제 우리의 장에는 한 종류만의 균이 사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균이 사는데 우리가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이런 바닥에 여러 종류의 균을 뿌려놓으면 서로 잡아먹습니다. 서로 잡아먹고 서로 방해하거나 한 놈이 지배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피부에 좋은 균이 있고 무좀균이 있는데 걔네들이 싸우고 있거든요. 끊임없이 싸우고 있고 하는데 이 2D 상태에서는 걔네들이 일방적으로 한 놈을 학살할 수도 있고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산맥이 있는 상태에서 골짜기 실제로 인간의 장에서는 그 골짜기마다 여기 이 동네에서는 A만 살고 이 동네는 저균이 살고 저 동네는 요균이 살고 그게 산 때문에 서로 연결을 못하면서 자기만의 콜로니를 이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균총들이 성장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 산맥 때문인데 그거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겉오너칩이 그 장 오너칩이 굉장히 각광을 받는 이유도 그런 부분을 구현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그 균을 가지고 있으면 날씬해진대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 날씬한 사람의 균을 이렇게 빼다가 이렇게 사실 변해서 저희가 정제를 해야 되는 안 좋은 점이긴데요. 네. 그래서 빼다가 이제 먹으면 저도 날씬해지는 거죠. 굉장히 각광받는 기술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지금도 치료로 많이는 아니지만 이루어지고 네, 있죠. 네, 이루어질 수 예, 이루어지고 있죠. 네, 실제로 균총을 옮기는 것들, 그 다음에 태아가 그 저기 어머니의 그 저기 질에 있는 그 균이 태아한테 옮겨가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인공 분만과 자연 분만의 차이를 얘기할 때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조직공학은 뭔가 상한 장기나 조직을 몸 밖에서 키운 다음에 우리 몸 안에 다시 이식해서 건강한 조직과 장기를 갖게 하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공학에서 한계가 있지 않냐? 한계가 있는 게 맞죠. 이 특히나 퇴행성 뇌질환 그리고 지금 여기서 질문 주신 행동 패턴을 표현용으로 본 다음에 아, 이 사람 이런 행동을 보이는 예를 들면 손을 떤다든지 그런 걸 보이는 걸 봐서는 아, 이 병에 걸리셨구나 라고 진단을 할 때 조직공학 차원 혹은 오르가노이드 브레인 오르가노이드 오르가노칩으로도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표현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 다른 연구자분들도 이런 그럼 왜 이런 손을 떨거나 하는 행동의 패턴이 다르게 나오는가 자체를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같은 사람들이 아, 이 칩 한번 싸게 사보세요. 별로 시간도 안 걸릴 것 같고 금방 좋은 결과를 이 질병이 왜 생기는지 왜 이런 행동이 나오게끔 하는지 떠는지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한번 써보세요 하고 하는 게 이제 그런 데에서 브레인 오르가노이드나 오르가노노 칩이 활용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게 맞죠. 네, 그 퇴행성 뇌질환 보면은 그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고서 기억이 실제로 퇴화되는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세한 진단 지침으로 나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뇌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손을 떤다든가 그런 반응이 나온다라는 걸 많이 알아야 되는데 특히 뇌 연구할 때는 그런 툴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뇌를 조직을 꺼내서 볼 수도 없고 갈아서 참 이렇게 떠는 환자들만 골라서 뇌를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서 잘 갈아갖고 분석해보면 뭔가 알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그게 어렵죠. 그럴 때 저는 정말로 만일에 그거 괜찮은 굉장히 좋은 주제인 것 같은데 학생들한테 그런 브레인 오가노이드 뇌 오가노이드 만들 수 있다면 뇌 오가노이드를 갈아서 손 떠는 환자의 뇌 오가노이드를 갈아서 유전체 분석을 해봐야죠. 유전자 분석을 해봐야죠. 그러면 기존의 사람들이 모르는 게 발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좋은 논문을 쓸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꼬셔서 그 연구를 시작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아, 네. 3D 바이오 프린터도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시던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도 사실 3D 바이오 프린터가 실제적으로 상업화도 많이 되어 있고 3D 바이오 프린터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일단은 세포라는 게 필요하고요. 세포를 함께 프린팅할 수 있는 잉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포를 그 잉크에 넣어서 저희가 인쇄하듯이 인쇄를 하게 되는데요. 다만 3D 프린터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존에 그냥 조직공학에서 세포하고 그 주변을 감싸는 뭐 스캐폴드라고 하는 거푸집 같은 것들을 같이 모아놓으면 덩어리가 되더라가 아니라 이제는 프린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혈관을 만들려면 혈관의 직경을 가진 그 딱 디자인을 소프트웨어에 넣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잉크를 세포와 함께 넣고요. 그 모양대로 프린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작은 스케일로 여러 가지 장기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테크닉이죠. 그래서 올게노노칩과 조금 다른 것은 올게노노칩은 미세유체 역학이라고 하는 기반 안에 칩 안에서 세포를 키우는 거고요. 조직공학은 그 미세유체 바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 DC에 키우되 장기와 굉장히 유사한 모양을 갖도록 저희가 프린팅을 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뼈도 만드는 분들이 계세요. 많아요, 실제로. 왜냐하면 이 늘 나이가 들면 제일 먼저 닳아 없어지고 재생이 잘 안 되는 게 연골이기 때문에 이 연골과 뼈 이쪽은 늘 관심 있게 굉장히 많이 하고도 계세요. 뼈는 사실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죠. 뼈는 저희도 뼈 합니다. 저희가 네 뼈 네 아마 싸게 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 없다고 아, 네 뼈는 실제로 사실 저희가 뼈를 그대로 사용할 필요도 없고요. 인공 그냥 플라스틱 같은 거로 뼈를 충분히 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뼈는 굉장히 쉬운 조직공학 중에 하나죠. 인공장기. 근데 굉장히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저희가 뼈랑 세포를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이 기본 소스는 같다는 겁니다. 콜라겐으로 같은데 어떻게 이 부드러운 조직부터 이렇게 딱딱한 뼈까지 하나의 재료로 만들어질까. 그거는 정말 신비로운 현상이라고 어느 정도 밝혀져 있는 부분은 있지만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그 연구 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뼈도 합니다. 장단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좀 그러니까 제가 아까 3D 프린터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느꼈던 건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궁극적인 방향은 있고요. 어떻게 하면은 사람하고 똑같은 기능을 하는 무언가를 만들어낼까라는 몸 밖에서 만들어낼까라는 목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그냥 그 진검다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저는 아직 3D 프린팅 기술을 안 하고 있는데 3D 프린팅 기술에 갖고 있는 한계가 저한테는 안 맞는 부분에서 안 하고 있는 건데 그분이 해결되자마자 저는 바로 또 3D 프린팅으로 갈아탈 겁니다. 저희 랩에 네 대나 있거든요. 다 준비는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지금 준비를 진도를 안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개발하고 있는 기술은 뭔가 멋졌지만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가 있고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뭐가 특별히 뭐가 장점이 있다 단점이 있다는 정말 도구로서 이거는 이게 편하고 이거는 이게 편하고 동그란 거 만들 때는 오가노이드가 좋고 줄기세포가 있을 때는 오가노이드 정말 간단한 그 대신 막을 만들 때는 칩이 낫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막을 만드는 데는 칩이 낫고 동그란 거 만들 때는 오가노이드가 낫다 뭐 그런 아주 단순한 그런 아주 툴로서 도구로서의 어떤 장단점만 있다라고 아직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D 프린터도 마찬가지고요. 네. 저는 당연히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포켓몬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포켓몬에 남자 포켓몬과 여자 포켓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놈하고 순놈이 있습니다. 같은 마기라스도 암놈 마기라스와 순놈 마기라스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싸울 때는 그놈이 그놈입니다. 잘 몰랐어요. 근데 포켓몬에 대해서 점점 깊이가 깊어지니까 암놈하고 순놈하고 차이가 보이더라고요. 아, 순놈 이럴 땐 순놈이 낫구나. 뭐 그런 거 보여요. 이럴 땐 암놈이 낫구나. 뭐 코뿔이랑 싸울 때는 암놈이 낫구나. 뭐 그런 거 보여요. 그런 것처럼 아직 그 부분은 우리 경험도 정말 부족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쓰는 세포가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퍼틸라이즈 그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 자궁 만드시는 분들. 인공 자궁 만드시는 분들은 남자 세포를 쓰진 않죠. 왜냐면 자궁 세포니 아닌가요? 남자 세포가 있나요? 남성 자궁 세포가 있나요? 네,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남자 세포를 쓰진 않죠. 그다음에 인공 수정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럴 때는
남자 정자랑 여자 난자를 쓰지 남자 난자랑 여자 정자를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분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같이 암을 하는 사람한테서 남자 여자를 구분해 본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방암을 연구할 때는 당연히 여성의 유방암 세포를 써왔지만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신경세포를 했을 때 이게 남자와 여자는 구분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 지식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이게 점점 깊이가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것까지도 구분해야지 논문 쓸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정말 진심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지금 사실 이제 젠더 혁신 부분에서는 그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계시죠. 그래서 연구자들이 사실은 저희가 세포 소스가 1대1로 비교하기가 어렵게, 그러니까 남자의 세포랑 여자의 세포를 이렇게 얻었다고 해서 그게 남녀 차이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상당 부분은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차이일 수도 있고 나이의 차이일 수도 있고 인종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똑같은 인종과 똑같은 나이와 똑같은 환경에서 남녀의 세포를 저희가 이렇게 비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가 어렵죠. 그러나 그런 이제 젠더에 대한 이슈는 항상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이게 지금 조직공학이나 오르가노칩이나 오르가노이드를 연구하시는 분들의 기술적인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게 해결되면 굉장히 더 빨리 멀리 갈 수 있겠다 싶은 부분이 바로 세포 소스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금 의사 선생님이랑 생물학 하시는 분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 의사 선생님께서 생물학 하시는 분이랑 제안하는 거는 성별과 나이에 따라서 표준화된 그런 세포 소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니까 그 말은 저도 동의하는 편이고요. 여기 이제 오해를 막기 위해서 한번 그 첨언을 하면요. 요즘 어떤 반성이 이제 의학계나 생명과학계에서 있냐면은 그동안의 많은 실험들, 그러니까 표준화된 어떤 데이터들을 그 구분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많은 경우 남성들 중심으로 기준을 세운 경우들이 많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오히려 지금 방금 신 교수님 말씀처럼 어떤 젠더적인 관점을 투영을 해서 또는 이거는 다른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출신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 좀 더 이렇게 구분이 그러니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처방이나 이런 거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껏 그걸 너무나 무시해왔다 이런 반성 때문에 새롭게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차이가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의학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